전세계 모델들의 꿈의 무대였던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하지만 2013년 970만 명이던 시청자는 지난해 33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50개 이상의 매장이 폐쇄됐고 20년 전통의 패션쇼 중계는 중단됐죠. 전 세계 속옷 1위 업체가 흔들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빅토리아 시크릿 불매운동은 마케팅 책임자였던 에드 라잭의 발언으로 불붙었습니다. 트랜스젠더나 플러스 사이즈 모델은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여줄 판타지가 아니다 라는 말 때문이었죠. 요즘 소비자들은 마네킹 사이즈가 아니라 다양한 체형의 사이즈를 내놓는 업체에 열광합니다. 다양성을 내세운 후발 업체들은 인종과 체형을 그대로 드러낸 광고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이해 못한 돌첸 가바나는 홍보 영상에 중국인을 우스꽝스럽게 등장시켜 중국 문화를 비하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상하이 패션쇼는 취소됐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죠. 프라다는 까만 얼굴에 두꺼운 입술 모양의 열쇠고리를, 구찌는 흑인 얼굴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출시했다 인종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버버리는 올가미가 연상되는 매듭이 목에 걸린 후드티를 선보였는데요. 자살 패션, 노예 패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생산을 취소하고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았죠. 인종차별이나 미약한 윤리의식은 패션 산업 내의 공공연한 논쟁거리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여전히 백인의 피부색과 체형에 맞춰져 있고, 부유한 소비층 대부분 백인이라는 인식 때문이겠죠.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비윤리적인 제품엔 소비자들이 먼저 등을 돌리니까요. 전 세계 명품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인들의 구매력도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역사상 첫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했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CDO, 최고 다양성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는데요. 패션업계도 노력 중입니다. 구찌는 여성인 이민자 출신 다양성 담당 최고 책임자를 임명했고, 프라다도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자문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유행 주기는 더 짧아졌고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자극적인 디자인과 마케팅을 선택하는 업체도 많아졌죠. 하지만 이제 대세는 다양성입니다. 각자 다른 개성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앞으로의 시장에선 필수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